집중력은 지식을 조직하여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집중력은 성공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이다. 핵심에 집중하라. 마이클 마이어는 위대한 경영자를 움직이는 꿈에서 제국건설자 6명이 삶을 살펴보며 무엇이 그들을 눈부신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분석했다. 그중 스티브 잡스, 로스 페로, 생명공학계의 억만장자 로버트 스완슨, 테드 터너, 해운업계의 거물 대니얼 루드위까지 5명이 포브스 400인물에 속해 있었다. 마이어에 따르면 이들은 비전에 사로잡혀 살고 일과 출세가 이들의 사명이자 성배며 이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난 포도주를 엎지르면 내 목을 베리라.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의 거지와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이 대답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집중할 때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은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세계다. 잘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과도 같아서 우리를 막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원하는 시간 동안 마음대로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권력과 풍요로움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에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인 집중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성공의 문을 열고 싶어 한다. 여기서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마법의 열쇠라고 부르도록 하자.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닐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를 돌리면 부자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그것은 또한 권력과 명성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은 당신에게 건강으로 통하는 문도 열어준다. 그것은 또한 교육의 문을 열어 당신을 잠재력의 보고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지위로 들어가게 해주는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한다. 마법의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그 마법의 힘으로 인해 과거의 위대한 천재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기관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어 인간 나고자들을 쓸모있고 믿을만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그리고 비참함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당신은 그 마법의 열쇠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그것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했다. 집중력이란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중력이란 고정된 습관과 연습을 통해 한 가지의 주제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 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집중력은 버리고자 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원하는 습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포함한다. 집중력은 또한 완전한 극비를 의미한다. 집중력을 달리 말하면 생각하고자 한 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고를 통제하여 명확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지식을 조직하여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는 100번 찍어 안 넘어오는 여자 없다. 는 말들은 집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스스로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은 물 건너간 일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인생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주된 주제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그 주제를 완성시켜주는 다른 많은 주제들도 다루어야만 한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집중하는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하나의 문제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끈기 있게 파고들며 해결해 나가는 유형이다. 집중하는 습관만 키운다면 세상에 얻지 못할 게 없다. 성공적인 집중력에는 야망과 욕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들 없이는 마법의 열쇠도 쓸모없게 되고 만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야망과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해 안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욕구를 가져보라. 그리고 그 욕구가 정당한 것이고 강력한 핵심 욕구이면 집중력이라는 마법의 열쇠가 욕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들은 우선은 욕구를 통해 상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다음에 집중력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의식 속에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연관되는 감정이 일어 그것에 적절한 혹은 상응하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 집중력의 원리에 따라 의식 속에 욕구를 깊이 새겨놓아라.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초현실적인 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이 일단 집중력의 원리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가 어째서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선정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무한한 것일 수는 없다.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노력을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배력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기업의 성공적인 책임 관리자들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 결과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성공한 관리자들은 모두 단 하나의 업계 또는 회사에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연구 결과는 총 책임을 맡는 것이 모든 영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면 좁은 범위의 사업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문성만이 권력의 기반을 닫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의 산업과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에 집중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는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며 관심이 몇 안 되는 사안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집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모든 능력과 노력을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햇빛은 한 초점에 모아질 때만 불꽃을 내는 법이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꿈을 시각화하고 그 꿈을 기르고 그 길이 어둡고 무섭다 할지라도 절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